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이어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내일, 오늘 이제 3차 감리위원회가 열리는 부분들이 됐고, 우리 정유래 앵커께서 6월 7일 날또 어떤 최종 삼성바이오, 판단이 최종 판단에 내려지죠.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글쎄요. 일단은 뭐, 이번에 사실 종식시킬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굉장히 또, 강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4%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점을 정확하게 짚었죠? 35만 원대 부근에서 뭐 하자고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1차적으로 46만 원대까지는 상승 구간 열려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해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기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그렇죠. 있죠.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들의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른 종목도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참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건뭐 때문인가요? 시장의 흐름을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대장주 섹터의 종목이 올라가면은 부대장주 격의 종목들이 같이 다발성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고 내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성으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6월 달에 미국 종양 임상 종양학회에서 팩사백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하면서 바닥권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죠. 자, 역시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거꾸로 이제 결과적으로 다 올라가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항상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불확실성도 있고 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그러한 부분들에 입각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센스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점은 35만 원까지 다시 한번 또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지만 고점은 또 55만 원대까지 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구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감리위원회 3차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확정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굳이 지금 구간 손실 구간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뭐 상폐는 안 되겠죠. 뭐 분식회계 논란이 좀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대표이사 해임하고 지금 과징금 부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증선위에서는 지금 5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증선위에 대한 감리위원회 또 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시간적으로 종식시킬까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